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기간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 23일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. 이에 이 대표가 통보 이튿날인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오는 30일을 조사일로 제시했지만 양측은 현재까지 일자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